선유, 차가 한 대도 없는 관계로 잠시 좀 찍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익산시 한 대가 지나가 익산시 유지죠. 축포 공장에서 이 전망이 바로 이 넓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지는 거고요. 자, 실내에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2층에다가 C동, 2층에다가 카페를 찾을 건데 거기가 어디냐? 창문을 낼 건데, 자, 여기 수변공원, 정자가 보이죠? 그리고, 자, 손가락으로 한번 가. 손가락은 너무 크니까, 손가락으로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여기가 2층이 카페가 되는 거예요. 창문이 뚫리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공연장이기도 하고 음악 공연장. 저기가 이제 창문이 뚫리면 이 남쪽 수변공원이 다 보이겠죠. 이게 그리고 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 갖춰진 저도 남쪽에 이렇게 이렇게 넓은 봉토가 있는 저게 이제 춘포공장 시동이고 저게 음악 공연장 겸 카페 2층 카페가 여기까지 찍으면 뷰를 보기 위해서 저는 날개 친 춘포를 사버릴까 했는데 부른 데나 어떤 데나 아무튼 여기 이제 이렇게 뷰가 되는 거죠. 수변공원 남쪽에 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오늘 지금 어디 가는 중이냐면요, 강아지 한 마리 좀 중도 입양하러 가는 중인데 김제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제가 좀 길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